안녕하세요, 땡그랑입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치면서 가장 멋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드라이버를 잡고 스윙을 했는데 정타가 나면서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딱 이 순간, 이게 정말 만족스럽고 멋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비거리를 늘리고 싶어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정타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정타가 맞지 않으면 볼 스피드가 90m/s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타이거 우즈가 아들 찰리 우즈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클럽을 찰리 우즈 손앞에 대고 있고, 아들인 찰리는 테이크백을 했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프 한국에서 나온 칼럼인데 정확한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의 포인트는 많은 아마추어들이 테이크어웨이 시에 손으로 클럽을 들어 올리는데 그러면 페이스가 열리게 돼서 정확하게 공을 맞출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타이거 우즈도 공의 정확한 히팅, 즉 정타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찰리 우즈에게 레슨을 해준 것 같은데요. 타이거 우즈가 아들에게도 강조한 공의 정타를 맞춰라. 오늘 정타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정타란 공이 클럽의 정중앙, 즉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힘차게 내려서 정확하게 공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하루종일 골프 연습만 하는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도 100%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내려놓고 여러 연습을 통해서 꾸준하게 정타 맞추는 확률을 높여야 하는 거죠. 정타를 맞추는 연습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하는 방법인 공을 칠 때 위아래로 티를 꽂고 스윙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비슷하게 공을 위아래로 놓고 스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마추어들이 해야 하는 연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관된 스윙을 하는 연습이에요. 타이거 우즈는 일관된 스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일관된 스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0점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0점 조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프 클럽으로 짧게 설명을 하면, 0점 조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으면 나의 문제점이 뭔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매번 나는 이 힐 쪽에 공이 맞는다, 그러면 조금 앞쪽에 맞게 공을 쳐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일관된 스윙을 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왼쪽, 또 다른 날은 오른쪽, 거리도 짧게 나갔다가 길게 나갔다가, 이렇게 되면 0점 조절을 하지 못해서 골프 스윙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스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일관된 스윙은 어떻게 하는 건데? 바로 알려드리자면 구분 동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스윙을 쪼개는 거죠. 보통 스윙을 나누는 것은 어드레스, 테이크백, 하프스윙, 백스윙탑, 하프스윙, 임팩트,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뭐 P1부터 시작해서 여러 구간으로 나눈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러 구간으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조금 쉽게 쪼개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하프스윙, 백스윙탑, 하프스윙, 임팩트,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작들을 점으로 연결해서 스윙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이 방법은 조아연 프로님의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입니다. 조아연 프로님은 드라이버 샷을 250야드가량 보내면서 페어웨이 적중률이 80%에 달했는데요. 프로님의 일관된 샷을 묻는 인터뷰에서 스윙을 위와 같이 끊어서 연습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작을 반복하면 스윙을 할 때 몸과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지루하지만 정타를 맞추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빠른 스윙보다는 자신의 스윙 스피드를 50% 이하로 천천히 치면서 공이 정타에 맞는 느낌을 느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타를 맞추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느리게 스윙해라 입니다. 우리가 골프 스윙이라는 것을 맨 처음 접할 때를 생각해볼까요? 아마 떠오르는 스윙은 그 당시 제일 유명했고 잘 쳤던 선수의 스윙이 떠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리 맥길로의 스윙이 떠오르는데요. 백스윙을 번쩍 들어서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힘있게 스윙을 하는 로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스윙을 할 때 이런 스피드 있는 스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될까요?
우리는 각자 컨트롤할 수 있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제대로 나에게 맞는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최대한 힘껏 빠르게 스윙을 하려고 하니까 공이 제대로 맞지가 않는 거죠.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뮬러 1, 즉 F1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성인이 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시속 300km로 운전을 하는 F1 선수가 지금 당장 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건가요? 네, 차근차근히 느리게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실 거예요. 시속 50km도 감당이 안 되는데 300km라니요.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느리게 스윙을 시작해서 점점 본인이 감당 가능한 속도에 맞게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 빡 주고 뻣뻣해져서 느릿하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스윙을 하되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내가 7번 아이언이 캐리로 130m가 나간다. 그러면 80m만 우선 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타의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100m,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0까지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스윙을 하게 되고 정타도 맞출 수 있게 되니 뒤거리도 당연하게 늘어날 거예요. 이 방법은 타이거 우즈도 몇몇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빠르게 칠 게 아니라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골프에는 이런 말이 있죠. 느리게 칠 줄 알아야 빠르게도 칠 수 있다. 자, 마지막 방법이에요. 타이거 우즈는 드라이버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만의 스윙을 만들어라?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는 아마추어들이 흔하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폼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거라고 했으며, 올바른 폼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지만 일관된 스윙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영상을 두 개 보여드릴 텐데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잘 보셨나요? 하나는 60년대의 프로골퍼의 스윙이며 다른 하나는 2023년의 프로골퍼 스윙입니다. 정말 많이 다르죠? 지금 이렇게 60년대 프로골퍼처럼 치는 사람이 있다면 폼이 예쁘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거 우즈가 얘기한 포인트입니다. 골프 폼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니 본인만의 스윙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프로님들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폼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슬라이스가 난다고 그것을 바로 드로우샷으로 바꾸기보다는 스윙은 그대로 하되 슬라이스의 휘는 양을 줄여서 페이드로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듯 무언가 하나의 폼을 따라하기보다는 본인만의 폼을 가지고 그것을 일정하게 치도록 하는 것이 골프 정타를 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우즈가 아들인 찰리 우즈에게 알려준 영상을 가지고 골프 정타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구분 동작을 통해서 정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 였습니다. 구분 동작을 하지 못한다면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정타의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윙 스피드를 50%로 줄이자였습니다. 스윙 스피드를 조절할 줄 알아야 나의 샷에 맞는 스피드를 찾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미스 샷이 많이 줄게 되어서 정타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형화된 스윙 폼을 따라가지 말자였습니다.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를 180도 바꾸기보다는 그것을 조금씩 미세 조정하면서 본인의 폼을 만들고 그걸로 일관된 스윙을 하면 정타율을 높일 수 있다였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인터뷰에서 몇 번이나 강조한 일관된 스윙으로 정타를 맞추는 것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정타가 있어야 비거리도 있고 볼 스피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정타율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